명동성당에서 특별한 미사가 열렸다. 시간을 거슬러 20년 전 격동의 기억과 만나는 시간. 고문이 자행되고 침묵이 강요됐던 80년대. 명동성당은 은폐된 진실을 알리는 통로이자 민주화의 보루였다. 독재에서 민주로 이 땅의 운명을 바꾸어낸 60민주항쟁. 태풍의 눈처럼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한가운데 명동성당이 있었다. 1987년 6월 명동성당에는 그곳에서 농성하던 시위대와 철거민이 있었고 성난 시민들과 진압에 나선 전투경찰이 있었다. 전투경찰의 최루탄 공세 속에 우연히 시작된 명동성당 농성. 성당으로 통하는 모든 입구가 봉쇄돼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그날 이후 명동성당 농성은 온 나라 국민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며 이 나라 역사를 바꾼 민주항쟁의 구심점이 되었다. 서슬퍼런 공권력의 위협과 공포와 맞서며 격동의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들.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원래는 이제 시청 쪽이었는데 그 본 집회는 저희가 참석도 못했고 당시만 해도 명동성당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친구에게 이제 차비도 꿀겸 얼굴도 꿀겸해서 명동에 나왔었는데 전투 경찰이 양쪽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 보고 아차 바로 뭔가 있구나는 걸 느끼고 시위에 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됐는데 거의 이제 사람들 여기저기로 이제 흩어지는데 그 누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 쳤어요. 이제 집에 가지 말고 명동성당에서 모입시다. 그러고 그래서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오하니 웬 말이냐? 민족법 쟁취하자. 나는 그 이 시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겠다. 그 좀 뚱뚱한 몸이지만 빨리 달려서 시위 현장에 그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동성당에 제가 합류한 시점은 11일 오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때 무진장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여튼 밤을 새워가지고 그냥 남영은을 계속 끓여줬죠. 출발선을 박차고 나와 달리는 그의 손에는 깃발이 들려있다.
42.195km의 마라톤 풀코스. 몸이 무거워지고 체력이 떨어지지만 깃발을 내리지 않는다. 그에게 마라톤의 목적은 달리는 것에만 있지 않다.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그 평화이고 무엇이 우리가 갈 길인지를 정확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한 마라톤. 이제 함께 달리는 사람들은 그의 깃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친일 청산에서 팔레스타인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를 새긴 깃발과 함께 달렸다. 김덕진이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7년 6월 명동성당 입구를 봉쇄한 전투경찰 쪽으로 다가와 항의하는 30대 청년. 당시 김덕진은 10년 공무원 생활을 접고 시위 현장에 뛰어들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정의감도 있었고 또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한 그 군사 정권에 대해서 분노도 있었고. 6월 11일 우연히 명동에 나왔던 김덕진은 경찰에 포위된 시위대를 보고 그 길로 저지선을 넘어 농성에 합류했다. 전경들로부터 고립된 시위대. 그 속에서 김덕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한다. 직장인들이 점심때마다 쏟아져 나와 명동 거리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아까는 시민들이 막 모여올 때는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감격스러웠고 그 어떤 막 경황이 없었어요.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또 뭐 이렇게 말로 잔잔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능력까지는 지금 잘 안 되네요. 명동 성당 신자들도 농성대를 위한 모금에 나섰다. 성금만 2천만 원이 넘고 식량과 물품이 남아돌았다. 김덕진은 당시 시민들이 보내온 격려문을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기고 말 것입니다. 민주화와 자주화의 밑거름으로 써주십시오. 장안일 하십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때 당시 유임을 보면은 참 아슬아슬하게 하루를 이어가고 하루하루 점점 더 길거리에 늘어나는 시민들의 어떤 감격스러움이 지금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6.10 민주항쟁이 끝난 뒤 다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김덕진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6월의 경험은 그를 괴짜 공무원으로 만들었다. 7급 공무원 월급을 쪼개어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시민단체만 7군데.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활동을 이상하게 보는 눈도 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김덕진은 작은 힘이나마 함께 보태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의 관심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가난한 인도의 어린이, 핍박받는 팔레스타인 청년들도 그에게는 이웃이다. 힘 모아 함께하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알기에 김덕진은 괴짜 공무원으로 남기로 했다. 능력만을 최고로 치는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만을 최고로 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다 보니 20년이 지난 오늘날 그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항상 정의가 승리해야 되고 또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 딸까지도 그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일이 전혀 후회스럽거나 그러지 않고 잘했다고 지금도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명동성당 농성장을 떠나올 때 다짐했던 마음. 김덕진에게 지난 20년은
점점 멀어져가는 1987년 그 6월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도 그때 마음을 조금 더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진이 명동성당에 들어간 6월 11일 화형식이 있었다. 이에 자극받은 경찰이 농성대의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성당 진입을 시도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수많은 농성대원들이 체포되어 끌려갔다. 경찰은 성당 안에까지 최루탄을 난사했다. 적진에 뭐 포탄을 뭐 퍼붓는 것처럼 그런 식이었어요. 아주 엄청났어요. 이날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이 있었다.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던 찰나였다. 그 순간에 누가 막 소리를 지르고 눈이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학생이 하나 쓰러져 있는데 눈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급히 안으로 옮겼죠. 식염수로 이렇게 눈을 씻어봤더니 그 까만 눈동자가 이렇게 푹 파인 거예요. 폐였어요. 아, 순간적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실명했겠다, 실명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학생이 가면서 난 다쳐서 할 수 없이 병원을 가지만 여러분들 네모까지 끝까지 남아 투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 느낌이었어요. 최루탄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간 대학생 임병진은 끝내 왼쪽 눈을 실명하고 말았다. 한편으로 이렇게 다쳐가지고 혼자 실려 나가는 것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를 맞대고 이 대회에서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쳤다는 이유로 혼자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이 힘든 상황을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도 침착했다. 부모님이 받게 될 충격이 더 큰 걱정이었다.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다친 거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시지 뭐 왜 했냐 뭐 했냐 뭐 왜 다쳐 다친 거에 대해서는 좀 다치지 않고 하지 왜 다쳤냐. 그해 12월 또 다른 농성장을 찾았던 임병진은 구속돼 부모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 서초경찰서로 이제 송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또 한 번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았다는 듯이 경찰서로 오셨어요. 출소 후에도 청년 운동가로 활동하던 임병진이 운동권을 떠나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것은 1990년. 사회에 나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뭐 그게 꼭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시에 솔직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 여유롭지는 못했습니다. 한쪽 눈을 잃었지만 해외 지사로 파견돼 근무할 정도로 회사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다. 그렇게 달려온 지 20여 년. 지금도 임병진은 푸르렀던 젊은 날의 꿈과 명동성당 언덕에서 함께했던 이들을 잊지 않고 있다. 앰뷸런스 타고 나올 때 저를 아주 부축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이제 케어해 준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경찰이 검문을 하더라고요. 환자가 실려 나간다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 저는 이제 확인하더니 이 친구는 나가도 좋다.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 같이 돌봐줄 사람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 사람 데리고 그냥 연행에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임병진이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날 아침. 농성대는 성당 앞 거리를 깨끗이 청소했다.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미사를 보러 오는 신자들의 출입을 위해 입구를 제외한 주변의 바리케이트도 모두 철거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비상 계엄설이 퍼지기 시작했다. 강제 진압하겠다. 뭐 서울 시내 일원에 뭐 위수령을 선포하겠다. 사실은 그날 저녁이 D-Day이기 때문에 취임께 학생을 잡아가겠다는 그걸 아마 알리기 위해서 온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자리에서도 학생들을 내버려 달라고. 아 그때는 아주 분위기가 모두가 결연했습니다. 자다 말고 전부 그 성당 들머리에 나와서 돌무더기를 앞에 놓고 그다음에 강목을 들고. 새벽 1시가 최대 고비였다. 극도의 공포와 긴장의 밤을 보냈지만 누구도 농성장을 빠져나가지 않았다. 여학생들도 끝까지 농성장을 지켰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남찬숙.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니라 살이 워낙 많이 빠졌어요. 그때보다 한 10kg 정도 빠졌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까지 되게 통통했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계속 빠지더라. 졸업하자마자.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원상 회복이 안 돼요. 그렇게. 40대 주부가 된 지금까지 남찬숙은 그날의 두려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녀가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했다. 성당이라도 들어온다 잡아간다. 그런 얘기 듣고서는 나갈 수가 없었죠. 저 혼자서. 그럼 저는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잡혀가는데 도리가 아니죠. 그럼 이제. 그래서 안 나갔고 그 다음에는 또 나갈 수가 없었던 게 이제 그게 하나의 상징처럼 돼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명동성당은 농성대 몇 사람의 시위 장소가 아니었다. 많은 시민들이 명동성당을 향해 점점 모여들었다. 남찬숙의 아버지도 그곳에 있었다.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아빠한테 한 번도 맞은 적 없었는데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 맞았었으니까 그 정도면 되게 많이 싸웠죠. 근데 이제 말리셨었는데 그때는 하고 다니셨대요. 저 때문에.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이제 사람들 틈에 껴갖고 구호 외치고 시위하고 다니셨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셨다고? 그게 저를 무사히 빼내오는 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대요. 독한 최루탄에 쫓겨다녔지만 다시 거리로 나와 시위 대열을 유지한 시민들. 남찬숙은 그 6월의 거리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싹 텄다. 그때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 보면서 고마웠죠. 아, 이랬구나. 결국 속마음이 다 같았던 거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용감해질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진짜 믿음이 생겼었어요. 사람에 대한. 그러나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다. 대학 생활 내내 계속된 시위에 지쳐 졸업도 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왔다. 백화점에도 취직하고, 그러니까 판매 사원으로 하고 이제 옷 가게 점원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도 하고 그랬어요. 네. 남찬숙이 자신의 진로를 잡은 것은 그가 대학을 떠난 지 10년이 넘어서다. 한 선배의 권유로 시작한 글이 인연이 돼 동화작가로 변신했다. 그동안 출간한 장편 동화만 9권. 남찬숙의 손끝을 거쳐 부모의 이혼으로 왕따로 아프고 힘든 동화 속 아이들은 당당하게 성장한다. 올해 예술상 받은 편지야 아동문학 남찬숙님.
아동문학상까지 받은 남찬숙은 꽤 유명한 동화작가다. 제가 책 쓰면서 아이들한테 꼭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장 커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처지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배려, 관심.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좀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고 그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살아라. 수영 먹고 내려가세요. 한 아이의 엄마로 동화 작가로 살아가는 남찬숙의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교육 문제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동동거리면서 사는 아이들 보니까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제일 안타깝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머님들이, 부모님 세대가 결국 제 세대잖아요. 386 세대잖아요. 그게 제일 화가 나요, 솔직히. 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가, 이렇게 내모는가 하는 것들이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요즘 제일 실망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까지 고단한 삶 속에서도 남찬숙은 87년 6월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했던 거를. 만일 똑같은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선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당시 학생 대표로 시위를 주도했던 이승면. 농성 해산 과정에서 그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 당시에는 뭐 해산을 결정 내렸을 때 우는 사람도 많았죠. 왜 얘기를 떠야 되느냐. 유일하게 불신데 왜 불을 스스로 꺼뜨리려 그러냐. 말도 안 된다. 밤을 새운 토론과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내려진 농성대의 해산 결정. 정부의 안전귀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도부는 수배령이 내려졌다.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경찰이 막 닥쳤다, 집으로. 예. 뭔 일이냐. 언제요, 그러니까? 아침에. 왔대요. 그해 12월, 이승면은 깊은 좌절에 빠졌다.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 하지만 야당 후보의 단일화 실패로 군부 세력이 재집권했다. 근데 이거는 할 말이 없잖아요. 게임 끝난 거예요 벌써. 그때가 처음 제 인생에서 가장 그 안 좋았죠. 참 죽소서 계시는구나. 우리가 뭐 했던가. 나 바보짓을 했구나. 그때 구로구청에서 들려온 부정선거 소식. 트럭에는 봉인되지 않은 투표함과 부재자 투표 임명부가 실려 있었다. 요거로 내 학생운동의 마감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갔죠. 혹시 또 잘 되면은 또 불씨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일만 희망이었고. 그 부정투표 있었어요. 지켜야 된다. 그거 뺏기면 안 된다. 지키고 있는데 새벽에 진입한 거였다. 딱. 위에는 헬기가 떠서 막 총에 설탄을 쏘고 우리는 막 또 밑으로 돌 던지고 전경은 폭발단들은 치고 올라오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뭐 한두 시간 막 싸웠나? 그러다가 뭐 잡혀갔죠. 그게 끝이었죠, 제 학생님. 구로구청 농성으로 연행됐다 풀려난 뒤 이승면은 학생운동을 접었다. 그리고 군에 입대했다. 하지만 그의 사회생활은 삐걱거렸다. 학습지 교사로 묵묵히 일한 지 6년째 되던 해 IMF 외환 위기가 닥쳐 그나마 닦았던 기반도 모두 잃어버렸다. 제가 IMF 때 그만뒀으니까 왜? 눈높이란 직업이 그거잖아요. 서민들을 위한 거예요, 그게. 월 뭐 2만 원, 그 당시 2만 원, 2만 5천 원, 1만 5천 원 이랬으니까 밥먹던 가게, 그죠? 다 서민들이었어요. 뭐 지하 단방 사는 사람들, 그죠? 뭐 돈 있는 사람들 그거 가겠어요? 가야지다. 그러니까 갑자기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민들이 가장
흡일 큰 피해를 봤잖아요. 우수수 다 그만두는 거예요. IMF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됐다.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진 이승면은 우울증에 빠졌다. 3년 동안이나 집 밖을 나오지 않았다. 좌절감, 나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울증이 아마 됐나 싶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 부모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그를 집 밖으로 끌어낸 것은 함성이었다. 사람 구경하려고, 스쿠 구경이 아니고 사람 구경하려고. 오늘 사람 엄청나게 많대요, 그냥. 옛날 생각나대요, 그러니까. 처음 봤으니까 60대 외에는 내가 길거리에 사람 모여있는 걸 못 봤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걸어갔죠. 거의 뭐 15년인가? 15년 만에 종로를 차 없이 걸어갔죠. 행진을 한 거죠, 그죠? 그 행렬 따라서 저기까지, 도남동까지. 그때 계기로 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안에서. 좌절의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한 이승면. 그는 보험회사 영업직 사원이 되었다.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좋아하는 그는 현재의 직업에 만족한다. 사람 만나는 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하는 직업이 사람 만나는 일이에요. 스트레스 같은 거 없어요, 저는. 궁금한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아침 6시 반에 집에서 나옵니다. 집에 가면 12시예요. 많은 사람 만나고 댕기죠. 외환 위기의 혹독함은 이승명만 겪은 게 아니다. 서울대학교 84학번 김영수. 지금은 외식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리를 잡았지만 그 역시 IMF 체제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었다. 그쪽 아니까 만나기 전에 니 만나서 얘기 좀 하고. 명동성당 농성 당시 이승면과 마찬가지로 김영수도 시위를 주도한 지도부였다. 그는 5박 6일 동안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농성대 대변인으로 가장 이름이 알려졌다. 그도 농성이 끝난 뒤 안기부에 연행됐다. 저 뒷좌석에 그 뒷좌석의 중간 좌석에 머리를 처박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동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당했을 때 뭐 직감적으로 여러 선배님들의 경험을 들은 바로는 이거는 무조건 안기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남산으로 갔죠. 예, 끌려갔죠. 예. 6.29 선언 직후 풀려났지만 대선 결과에 실망한 그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려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도로 꿈을 접었다. 집안은 빚더미에 올랐고 그 역시 채무자가 되었다. 회생 불가능한 상태의 빚을 안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빚을 갚을 길이라고는 일단 그 당시에 제가 그 나이 그때가 한 29 정도 됐었겠습니다만 방법이 없었어요. 전혀. 몸으로 살았죠, 뭐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뭐 친구 지인의 도움으로 가게를 조그만 걸 하나 차려서 점심 때부터 밤새도록 열심히 주방에서 그릇 닦으면서 음식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버틴 거죠. 곧이어 불어닥친 외환 위기. 김영수는 끝내 신용 불량자가 되고 말았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암담한 상황이었다. 빚독촉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심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을 때 많이 울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결혼한 몸이고 하니 그 애도 있는데 울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뭐 차를 몰고 간다든가 아니면 뭐 혼자 있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그 관계로 해서 형님이 그
비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형 묘소를 가서 온다든가. 비 때문에 하루도 허리 펼 날이 없었던 힘겨운 생활. 아이를 제대로 돌볼 틈이 없었다. 저나 제 처나한테 항상 큰딸을 보면 그런 안쓰러움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억해 줘야 되는 시기를 그 돈 번다고 애를 잘 이렇게 보살펴 주지 못한 그런 짠함이 있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셨습니다. 김영수는 좌절하지 않았다. 은행은 외면했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프랜차이즈 외식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다. 이젠 새롭게 사업을 확장할 정도로 나름 성공을 거두었다. 주변에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요거 가지고 또 요만큼 잘라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밑바닥부터 외식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그런 어떤 노하우랄까, 또 그 뭐 비전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같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않고 깊은 수렁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독재 정권을 굴복시킨 1987년 6월이 준 선물이었다. 분명한 승리의 기억으로 기쁨으로 저한테는 남아 있거든요. 명동성당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얻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얻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양보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 양보를 가능하게 했던 우리 힘을 인정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느낀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6월이라는 장이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과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하나의 정말 좋은 민주적인 교육이 되지 않았나, 민주화의 어떤 교육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98년 이후에 제 어려웠던 어떤 그 개인 역정 속에서도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전투와 뜨거운 함성이 끊이지 않았던 1987년 6월 명동성당. 그 한켠엔 철거민들의 천막이 있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과연 그 농성이 5일간 지속될 수 있었을까? 그분들도 저희들과 같이 투쟁을 했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참 헌신적이었죠. 밥, 그 많은 사람들 밥을 일일이 다 했으니까. 명동성당에서 천막 생활을 하며 밥과 정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은 바로 상계동 철거민들이었다. 당시 상계동 철거민 중 한 명이었던 안은정도 농성이 시작되던 20년 전 6월 10일 밤을 잊지 못한다. 학생들이 그때 무진장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여튼 밤을 세워가지고 그냥 라면을 계속 끓여줬죠. 아유, 200명도 넘었죠. 그러니까 24시간을 계속 뭐 라면 끓여주고 이제 밥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치료하고 뭐 체류탄 이제 막 날라오니까 이제 막 맵고 막 어떤 사람 눈 다친 사람 뭐 다리 다친 사람 뭐 굉장했어요. 아무튼 우리 그때 막내가 이제 업고 다니면서 이제 근데 지금 이제 27살이 됐으니까 애들도 고생 많이 했죠. 우리 뭐 큰 딸도 그렇고 막내 뭐 무식하잖아. 그러니까 사람 그죠? 뭐 여자 엄마들은 그냥 집에서 밥하고 뭐 애들 키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이 머리가 이제 의식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것도 배우고. 당시 상계동 철거민이 명동성당에 머문 것은 88올림픽을 앞두고 벌인 재개발 사업 때문이었다.
이주 대책도 없이 강행된 철거는 실로 잔인했다. 철거반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경찰이 보호한 것은 건설회사가 동원한 철거반이었다. 학교 간 애들이라든가 밖에 나간 애들이 와야 같이 행동을 하고 할 거 아니겠느냐. 어?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라는 얘기는 여기 말고 갈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천주교의 도움으로 명동성당에 들어와 시작한 천막 생활. 철거민들은 여자 숙소, 남자 숙소로 나누어 생활했다. 가족은 서로 떨어져야만 했다. 정권에 대한 이들의 분노는 6월 항쟁과 만났다. 한계동 주민 때문에 이게 뭐 운동권들 그 이제 다 모여 있으니까 이걸 드러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만들자고 그런 거야, 서울시에서. 1년 가까운 천막 생활을 청산하고 상계동 철거민이 명동성당을 떠난 것은 88년 1월. 부천시 고강동 도로변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 땅을 마련한 것이다. 그것은 주민들이 함께 싸워서 얻어낸 작지만 소중한 결실이었다. 이제는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이곳에도 상계동 철거민들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다. 또다시 들이닥친 철거반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 달에 걸쳐 직접 털을 닦고 못질해온 구조물을 무너뜨린 건 부천시 공무원들이었다.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엄동설한 공무원들이 두 차례나 몰려와 철거를 강행한 이유였다. 바로 옆 간선도로가 88올림픽 성화 봉송로여서 미관상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다 때려 부셨어요. 거기 철거반들이 가금을 지었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짐도 들어오는데 막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길거리에다 짐을 다 버렸어요. 길거리에다가 해가지고 뭐 그냥 하여튼 길거리에다 갖다 놓은 거 하나도 못 저거 했죠. 그 숟가락 몽둥이 하나 들고 고강동으로 오게 됐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철거민들은 고육지책을 짜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거기서 이제 못 짓게 하니까 막 땅굴 파고 이제 그 속에서 생활하고 이제 그랬죠. 고강동에 와서 주민들은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올림픽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단 10초간 지나가는 성화 봉송단을 위해 주민들은 굴 속에서 10개월을 산 것이다. 이 하우스 이거 다 우리 거. 아. 내도. 고강동에서 식당을 하던 안은정 씨는 IMF 이후 미나리 꽝을 시작했다. 한 2만 평 정도 농사 지니까 하루 10시간 서서 아. 서서만 한 10시간 정도 그냥 꼬박 있어요. 아침 6시 이제 한 15분 정도 되면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저녁 한 6시 한 반쯤 되면 끝나요. 10시간도 어떤 데는 밥 먹을 시간도 없지. 그걸 지금 10년째? 예, 11년째. 3천 평으로 시작한 미나리꽝은 2만 평으로 늘었다. 이제는 자체 브랜드까지 만들어 시장에 공급할 만큼 탄탄하게 기반을 다졌다. 야만의 세월을 보낸 그들. 그래도 명동성당 천막에서 맞이한 6월의 승리는 이들 부부에게 자랑스러움으로 남아있다. 굉장히 뿌듯했죠. 우리가 해냈구나. 그래도 학생들이 또 해냈구나. 또 우리도 이제
아 여기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우리도 해냈구나. 뿌듯한 마음은 그때 이루 말할 수 없죠. 명동성당의 상계동 철거민은 도시 빈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어일으켰다. 천주교 빈민 사목위원회가 탄생한 것도 상계동 철거민 천막이다. 그 당시의 경험은 상계동 철거민이었던 김진홍의 삶도 바꿔놓았다. 그 뒤에 저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김진홍은 상계동 주민들이 받았던 사회적 관심을 또 다른 도시 빈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뛰고 있다. 80년대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달덩이도 보이고 산덩이도 보이고 그 사람도 보이고.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 2000년대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계동 30년사가 산동네 달동네가 서울에 존재했던 것이 다 없어진 데까지 본 거예요 지금. 그럼 가난한 사람이 어디 갔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하 셋방 뻘뻘이 흩어져 가지고 그 굴레를 벗어나지. 거기 뭐 IMF 그다음에 또 요즘 보면 이 사회 구조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것 자체를 생활을 낮게 사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은 연회장으로 쓰이는 명동성당 문화관. 철거민들의 천막터였다. 여기 이제 천막 이 바운드로 나누어서 천막 두 동이 오른쪽 왼쪽으로 쳐져 있습니다. 뭐 이 위에가 거의 내가 보기에는 자는 데야. 요 뭐 입구 이런 데가 다 그때는. 그러니까 뭐 정말 그때 민주화 운동 앞서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 모습이 좀 아니고 뭐라 그럴까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거지 모습이었다고 보여요. 수염 턱스럽게 이렇게 길어가지고 뭐 우리 상계동 주민들도 뭐 행색이 그렇게 뭐 엉망이었지만 우리보다 더 했으면 되지 덜하지는 않을 거야 아마. 힘들었지만 함께 어울렸던 시대. 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고통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다. 87년 6월에 명동성당 농성대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상계동 철거민만이 아니었다. 경찰의 봉쇄로 고립되어 있던 농성대원들에게 넥타이 부대는 감동의 지원군이었다. 명동의 거리는 사람의 물결로 파도쳤다. 저 명동 끝에서 점심시간 때 터져나왔던 그 넥타이 부대의 그 열화 같은 그 박수 소리와 그 애국가 소리, 뭐 그거는 평생 못 잊을 장면이고요. 농성대가 애국가를 선창하면 멀리서 시민들이 화답했다. 애국가를 같이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큰 길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생전 처음 그런 광경을 봐갖고 너무 놀랬죠. 다른 사람들도 놀랬고 굉장히 신났었어요.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죠.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그리고 이기겠구나 하는 그런 그 확신이 많았습니다. 아니 뭐 우리 포옹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6월의 그 거리에서 넥타이 부대로 불렸던 금융권 사무직 노동자들. 그 주역들의 모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무금융노련 1세대. 당시 이들이 넥타이 부대로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막 활동하기 시작하던 이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6월의 거리로 나섰다.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이용해갖고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 시위에 대해 동참했던. 거의 매일 한 이틀인가 빠지고서 매일 이제 동참을 하다시피 했고요. 좀 약한 사람들은 정도 상가에서 터져서 흩어져서 그 뭐 가지고, 좀 더 센 사람들은 종각 을지로까지 와서, 을지로 입구까지 와서 하고. 가다 보면 데모하다 보면 또 같이 휩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떤 때는 그냥 명동에서 시작해서 종로 사가에 가 있기도 하고. 여의도에 노동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명동 근처에 와가지고 저희 한 10명씩 교대로. 15일 이후에 학생들 나가고도, 학생들 주력부대가 나가고도 거기서 철야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사무실 출근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똥 누면서 뭐 졸던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때. 명동성당 농성대가 해산하고 난 뒤에도 넥타이 부대는 명동을 지켰다. 항쟁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서로 유대관계가 있는 노동조합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가능한 조직에 막 최대한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로동에 있는 노동조합에 연락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 공백을 메우자. 그래서 한 3일인가 4일 정도 아마 최루찬 추방대회 날까지 우리가 그걸 계속 했었어요. 당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탄압은 거셌다. 부당징계와 해고가 이어졌다. 독재정권 아래서 노조의 존립은 불투명했다. 막 탄생한 금융권 신생 노조들은 힘을 뭉쳤다. 오공이라는 것의 그늘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일시적으로 가능해도 불가능할 것 같다. 어차피 이럴 바에는 작은 힘이든 큰 힘이든 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들은 한국노총의 4.13 호언조치 지지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것은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시켰던 정부에 대한 도전이었다. 우선 뭐 기관에서 저를 뭐 찾고 있었죠. 저는 그때 잠시 이제 광주로 피신했었지만 우선 저를 이제 찾지를 못하니까 회사 사장님을 주로 괴롭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직원 단속을 어떻게 하냐. 87년 그해 정일령은 동료들과 뜻을 모아 제2금융권을 묶어 새로운 노동조합 연합단체를 만든다. 그것이 사무금융노련의 출발이었다. 직장은 다르지만 서로 믿고 연대해 이루어낸 결실이었다. 김종순이 52번일 거야. 그리고 20년, 정일령이 몸담았던 한일투금은 얼마 안 있다 국제증권이라는 증권회사로 바뀐다. 이후 또다시 삼성에 인수되어 지금은 삼성증권이 되었다.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으로 몇 차례나 직장 이름이 바뀌는 동안 정일령은 금융권의 퇴출 1순위인 50대가 되었다. 금융기관들이 뭐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금융 쪽 상시 구조조정 아닙니까? 그래서. 20주년 기념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사무금융노련이 출범한 지 올해로 20년. 박수 한번 치시죠. 사무금융노동자 선후배가 그 역사를 기념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다. 평양 방문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단히 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 보통 칭할 때 사무금융노련 1세대들은 자기 이익 지키기에만 급급한 노동조합의 현실이 안타깝다. 노동조합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에 빠져가지고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외면한다든가, 또 조합원만을 위한다든가. 그러면 조합원이라 그러면 현재의 조합원만은 나중에 들어올 후배,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노동조합이죠. 그런데 현재의 조합원만을 위한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좀 배격해야 될 집단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요새 노동조합들이 내가 볼 때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좀 있지 않느냐. 이제 독재 타도의 구호가 사라진 거리에는 생존을 위한 외침이 자리 잡았다.
명동성당 농성대의 일원이었던 정현철.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거리 집회에 서 있다. IMF 이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정규직 노동자에서 비정규직으로 전락을 했고 임금이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0만 원 좀 넘게 받던 사람들을 지금 보면 100만 원, 150만 원. 안산시 선부동 비정규직 노동센터. 이곳이 정현철의 일터다. 대학 졸업 후 노동 현장에 뛰어든 그는 지금까지 노동자와 함께 해왔다. 지난 20년 동안 변화를 거듭한 노동 현장의 현실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셈이다. 학창 시절 사회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았던 정현철. 87년 대통령 선거 투쟁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노동 현장으로 들어간다. 그가 노동자로 첫 발을 디딘 곳은 성남의 기계금연공장.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기술을 배웠다. 아, 장갑이 거기 엔드밀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면 장갑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갔죠. 파고들었죠, 이렇게. 14바늘 정도 꼽았어요. 드릴에 손을 다쳐가며 시작한 프레스공 생활. 열악한 노동 환경이었지만 정현철은 노동자로 사는 것이 즐거웠다. 월세 15만 원에 5만 원 월세를 살았는데요. 야, 이 빨리 돈을 벌어서 전세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하는 첫 번째 목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즐거움의 하나였고, 두 번째 즐거움은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 이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두 해가 지나자 함께 노동 현장에 들어간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 이제 현장에 좀 적응하려고 하는데 그 꽃도 못 피우고 떠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같이 정리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나 혼자만이라도 이게 저 친구들의 몫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일단 거기는 그런 뭐 생각이 좀 있어서 정리를 하고 다른 새로운 곳에 가서 하자. 그래서 이제 안산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일 좀 고비였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는 노동 현장을 떠날 수 없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는 노동자가 부지기수. 4시간을 정해서 64시간이니까. 정현철은 아직까지 할 일이 많다. 더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민중들에 대한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뭐 거의 뭐 빨갱이로 매도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금기시될 정도로 경직된 사회였잖아요, 군사독재 시절에.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것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관심이나 이런 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덧 40대. 명동성당 농성대의 정현철은 그 6월의 함성을 두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었다. 명동성당 농성 전과 후가 세상이 많이 확 변했다. 민주화와 그러니까 군사독재와 민주화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고 또 최근년에 민중들이 투쟁해서 승리한 현장이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 동안에도 20대의 열정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정현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구었던 60항쟁의 기억이 그를 지탱해준 힘이다. 그런 승리에 대한 감격을 만약에 그 당시에 못 느꼈으면 지금 저도 현실과 타협하고 또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승리의 경험이 현재 저를 있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아닌가. 1987년 6월 15일.
그들은 명동성당을 떠났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6월 항쟁. 그 정점에 있었던 5박 6일간의 농성.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거대한 독재 정권과 온몸으로 맞설 수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였다. 2007년 다시 찾은 명동성당. 그때 그 희망의 언덕에서 새삼 흘러간 세월과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는 사람들. 그 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다. 20년 동안 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왔다. 그리고 20년은 1987년 6월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시간이었다. 꿈도 희망도 새로운 역사도 너와 내가 함께할 때 비로소 일궈낼 수 있음을 보여준 1987년 그 6월의 힘을 물들인 사랑.